한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한강을 따라 흐르는 역사 여행을 기획하였다. 충주 고구려비 전시관 앞에 고구려의 상징물인 삼조고 조형물이 있다. 태양에 산다는 전설의 새 삼조고는 고구려 고금 벽화에 나오며 강인한 고구려의 기상을 나타내고 있다. 충주는 계림령과 중령, 남한강 등이 있어 육로와 수로의 요지였다. 무기와 생활도구는 물론 문화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질 좋은 철이 생산되기도 했다. 삼국시대 충주를 손에 넣는 나라가 삼국 통일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셈이었다. 고구려는 70년 넘게 충주를 지배했으나 신라에게 빼앗겼고 신라가 마침내 삼국을 통일했다. 고구려의 충주 점령을 상징하는 충주 고구려비가 강한 나라 고구려의 기상을 품고 충주 땅에 서 있다. 도리에 하나 서 있어 마을 이름이 선돌 마을이었다. 안자로 옮기니 입성 마을이 됐을 뿐 그 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도 관심을 두는 이도 없었다. 설화에 따르면 조선시대 숙종이 이곳을 지날 때 마을에 사는 전이 이 씨에게 두 돌 기둥을 기준으로 안쪽에 산과 밭을 하사했는데 돌 기둥 중 하나가 충주 고구려비다. 숙종도 이 비석이 무엇인지 모르고 흔한 돌 기둥으로 여긴 것이다. 그 돌 기둥은 고구려 장소왕 때 남진 정책으로 충주가 고구려 땅이 된 뒤에 세운 고구려비다. 판독 가능한 비문만 보아도 그동안 공백으로 남았던 충주 지역에서의 삼국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충주 고구려비는 고구려의 한강 이남 진출을 입증하는 유물이자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고구려 비석이다. 국보 제205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이곳 충주 고구려비 전시관에 전시되고 있다. 전시관 통로 벽에 남진 정책을 중심으로 한 고구려의 역사, 당시 주변 국가와의 관계 등이 적힌 기록이 여행자의 발걸음을 붙잡는다. 한 걸음 한 걸음 지날 때마다 고구려에 대해 알게 된다. 고구려는 알면 알수록 강한 나라였다. 현재 중국 지린성에 위치한 고구려의 대서사시라 불리는 광개토 대왕릉비의 특본도 전시되고 있다. 광개토 대왕릉비는 광개토 대왕의 생애 업적을 기록하여 당시의 영토 확장과 고구려의 천하관, 삼국과 외의 국제 관계 등을 알 수 있어 고구려뿐 아니라 동북아의 역사를 밝혀주는 중요한 사료이다. 충주 안림동에는 어림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이 백제 이궁지라는 설이 있다. 백제 계로왕이 고구려의 남진 정책에 위기를 느끼고 한성에서 충주로 도읍을 옮기려고 궁궐을 지었으나 천도하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이다. 계로왕의 아들 문주가 잠시 충주에 머물렀다가 공주의 수도를 정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고구려의 남진 정책의 위기를 느낀 신라와 벽제는 고구려에 대항하기 위해 나제 동맹을 맺었다. 하지만 고구려의 남진은 계속됐고 조령과 중령, 형의 영덕으로 이어지는 성까지 영토를 확장했다. 고구려는 충주를 장악한 뒤 신라 왕을 매금으로 칭하는 등 신라와 관계에서 우위를 과시하는 한편 충주 지역을 삼국 통합을 위한 남방 기지로 삼았다. 벽화를 재현한 전시물을 따라 복도를 지나면
말을 타고 달리는 개마무사 조형물이 여행자를 반긴다. 개마무사는 고구려의 주력 부대였다. 개마는 말의 갑옷을 입힌 것을 말하며 그 말을 탄 무사와 기병대를 개마무사라 불렀다. 개마무사는 앞장서서 쳐들어가는 돌격대이자 마지막 방어책이었다. 화살도 뚫지 못하고 장날에도 끄떡없는 철갑옷을 입은 개마무사는 승전의 소신이었다. 광개토 대왕이 영토를 확장할 때 개마무사가 5만에 이르렀다고 한다. 고구려와 삼국시대의 역사에 대해 잘 정리된 전시관들을 지나다 보면 어느덧 끝자락에 서 있는 고구려비를 만날 수 있다. 충주 고구려비를 건립한 연도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문자명왕 시절인 495년 전후와 장수왕이 남진정책을 펼치며 충주를 점령한 뒤 등 두 가지 설의 무게가 실린다. 마멸된 부분이 많아서 비문 전체의 내용을 완벽하게 알아낼 수는 없다. 그러나 첫머리에 고려대왕이라는 구절에서 바로 고구려의 비임을 알 수 있다. 또 뒤이은 명문에는 전부 대사자, 제위, 하부, 사자와 같은 고구려의 관등명만 나온다는 점과 광개토 대왕비에 적힌 고모루성 등이 등장하는 점도 이 비가 고구려의 비임을 말해준다. 비문의 앞부분에는 고구려와 신라가 사이좋게 지내던 때의 일이 적혀있고 뒷부분은 두 나라의 사이가 나빠져 백제 개로왕과 신라가 힘을 합해 고구려에 대항한 내용이라고 풀이되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고구려의 금석은 손꼽을 정도로 적다. 그 가운데 중원 고구려비는 그 존재만으로도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크며 우리나라 안에서 발견된 유일한 고구려비로서 국보 제205호로 지정되어 있다.